안녕하세요. 부양란 무풍입니다. 오늘은요, 경남 사천에 있는 매장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신 거는 워크레아나 기우입니다. 전형적으로 폴라마야 가 아주 잘 들어간 과형도 반듯하게 정말 최고의 상품으로 핀 꽃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주 보이시나요? 여기도 피었고 안에도 보면 두송이가 보이시죠? 두송이 피고 또 그 안에 보면 또 저쪽에 안에 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큰 대주가 되면은 풍성하게 피는 것 같아요. 1회 전시 때 여기 오신 매니아분들한테 이 정도 큰 걸 해가지고 한 5분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였는데 꽃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양에 오셔서 이 키우는 과정을 조금 더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꽃이 잘 필 텐데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외한이죠. 정말 잘 기르는 나눔에서 꽃들 잘 피우게 할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눔에서 이런 걸 좀 뽐받아야 이래가지고 꽃이 잘 필 텐데 그냥 고마 인터넷에서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카페에서 키우시는 분 아직까지 제대로 이래 가지고 되지를 않는 그런 분한테서 영상 다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꽃이 제대로 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키우는 과정을 쭉 배우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유명시만 타는 걸 보면은 뭐 제가 보급은 저희들이 했지만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참 예쁜 꽃들 두고 아직까지 잘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고 뭐 그분대로 또 나름대로 다 그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고 지금 기우 핀 바로 옆자리에 보면은 노빌리오 티포가 있습니까? 아주 예쁘게 정갈하게 피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쭉 이 노빌리오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조금 그 우크라이나보다 더 예쁜 꽃인데 향이 조금 더 강하다. 톡 쏘는 향, 휘발성 비슷한 톡 쏘는 향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이 거리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노빌리오는 우크라이나보다 조금 더 키우는데 난이도가 있는 꽃이에요. 쭉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우크라이나 셀룰인데 브라질에서 실생인 건데 그냥 셀룰만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꽃이 거의 한 지금 12월 달에 전시회 때 피는 거니까 지금까지 피어가지고 있네요. 그 옆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티포예요. 사토시가 이 계량에서 만들어가 더 좋은 꽃들이라 만들었는데 항상 그분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항상 새로운 신문 좋은 것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나라에 그 좋은 것들 보급할 수 있는 거 이런 기회를 주어서 항상 고맙고 저 안에도 카틀리아가 피가 있고요. 요또 다음은 한 거. 요것도 요아이드 티포인데 조금만 있습니까? 날렵하게 그렇게 피었어요.
피어가지고, 그 밑에 니 보이시나요? 향은 지금 아침부터 아니었습니까? 아침부터 정말 이래가 솔솔솔솔 이래가지고, 정말, 정말 화려하게 아니었습니까? 향을, 멋진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아, 초점이 잘 안 맞는데, 깜짝하게 보이시나요? 이, 이게 넬리야, 락 넬리야. 산제품 아니었습니까? 내기네요. 지금 채집되어 가지고 부양해 온데 지금 지금 약 한 2개월 만에 이래 가지고 그 올해는 꽃이 안 필 줄 알았더만 이렇게 꽃이 펴주네요. 참 예쁩니다. 그러고 다음으로 요리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진우 씨한테 혹시냐 오레아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조금 모주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오렌지색으로 피었네요. 오렌지색으로 피어 가지고 아마 이게 혹시냐 그 오레아보다 아니었습니까? 한 단계 더 높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꽃이에요. 꽃에 지금 무늬가 들어가고 이중으로 아니었습니까? 이래 꽃이 이중색으로 이래 딱 피니까 정말 멋있는 꽃이죠. 앞으로 이런 꽃들을 야생에서 그 채집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아마 저희들이 부양해서 조금 수집을 하였는데 피면은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워커리안하고 이 아이는 워커리안의 이 아이는 라피스 루즈라는 아이인데 얘도 전시회 때 피어가지고 피어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던 아이인데 지금도 향이 막 무지무지 납니다. 여기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넬리아 교배종인데 이것도 일본에서 상 받았던 게 제예요. 그리고 향도 거의 이래 가지고 그 뭔 아이지? 하여튼간 향도 굉장히 진하게 향이 나는 거 나는 그 나고 있어요. 여기 꽃대 보이시나요? 여기도 꽃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꽃대 보신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참 있습니까? 한참 일반 대중적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요 애들도 넬리아 그 넬리아 있습니까? 교배를 시킨 카탈리아 있습니까? 하고 LC 카탈리아 종이에요. 아마 시중에서 종종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워커리아나입니다. 워커리아나인데 요 아이는 오사카 쪽으로 구입했는데 꽃이 화형이 그렇게 크지를 않고 조금 반듯하게 피지도 못해요. 아무래도 제가 보는 경향에서 저쪽에 도쿄 쪽하고 오사카 쪽하고는 꽃 수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부자 동네에서는 좋은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오사카 쪽은 아직까지 조금 옛날 한 6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보급하고 국내로 이 쳐다보면은 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구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그 태국 쪽으로 겨냥해 가지고 직구로 많이 올려 가지고 우리나라 매니아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꽃들 감상하시고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저렴하다는 단 이유 하나로 아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짐은 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좋은 취미에서 그죠? 요것도 딱 그 빨간 노란색에다가 딱 입술 연지만 찍었어요. 이쪽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NC 클리아 코데게라 히노마루가 아니었으면 피었네요. 이것도 향이 정말 좋은 아이죠. 총체 습격입니다. 쭉 안으로 들어.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실이고요. 여기 어제 촬영을 못했던 플라멩고예요. 어제는 제대로 저쪽 카메라가 역광이 나가지고 촬영을 못했었는데, 플라멩고 아니었으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안셉스 티포예요. 국내에서 이런 안셉스 알바, 안셉스 알바, 티포가 아니고 세미 알바예요. 국내에서 안셉스 알바나 티포나 셀룰은 간혹 보였는데, 세미 알바는 지금 아마 이게 좀 저도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래가지고 봤는데, 멋있죠. 안쪽을 딱쭉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초점을 맞추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찍으면서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안쪽을 보이시죠? 여기에 역광이 아니나 있습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보이죠. 플라멩고 이게 꽃이 정말 예쁜 꽃이에요. 다성으로도 많이 달고 번식도 강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야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셀룰의 최고를 말하는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특징은 여기에 꽃이 드라큘라 이빨처럼 양쪽으로 딱 솟아져 올라가고, 이게 특징이고, 블루 다이아몬드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페탈이 일반 꽃하고 전형적으로 둥글게 안있으면 쫙 나오는데, 이 정말 꽃 아니었습니까? 예쁘죠? 하긴, 화형도 거의 한 10cm 가까이 나옵니다. 또, 여기도, 셀룰이에요. 하나같이 다그 꽃도 멋있죠? 명품이죠? 그죠? 요거는 알베센스 아니었습니까? 냄샘플이 아니었습니까? 그 일종이에요. 요쪽에 또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모닝글로리. 어제 저쪽에서도 소개를 했지만은, 저희들은 부양에 오랫동안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모닝글로리를 거의 한 10년 전에 아니었습니까? 대만에 가가지고 구입해가지고, 그때 조금 판매를 하고, 그냥 꽃이 너무 좋아서 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주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부작을 한 거예요. 멋있죠? 대작이 되면 다 멋있는 거예요. 부양에 여기 보면 트레시우라는 애, 외에도 시중에 나오는 애인데, 대주로 만들어가 여기에 꽃이 봄 돼서 한 10송이 20송이 안 있으면 나오면은 이 아들도 거의 환상적이죠. 온시디움입니다. 베리우실리움 알바입니다. 덴드로들 지금 꽃대가 보이시나요? 쫑쫑쫑쫑 이래 다 맺었습니다. 자, 안쪽으로도 꽃이 엄청나게 맺어가지고 아마 요거는 꽃기둥이 될것 같아요. 올해 최고의 꽃기둥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거자슬란도 꽃대가 쫑쫑쫑쫑 맺어가 있는데, 또 안으로 여기도 덴드로병 꽂히고, 벌써 봄을 알리는 신호가 옵니다. 멋있죠? 이것도
저 안으로 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다 꽃대고 소형 반다 꽃대입니다. 쭉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지금 안셉스 알바가 있네요. 알바하고 아까 세미 알바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져. 밑에 점만 그 립에 점만 살짝 찍으면은 세미 알바고 요거는 알바예요. 저 안에 보면은 벌을 유혹하려고 하였으면 고속도로처럼 길을 뻥 하니 떨어가지고 화려하게 하였습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벌들은 진짜 무화지경으로 황홀경에 빠질 것 같아요. 꿀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주위에 어우러지는 그런 예쁜 터널을 한번 봐보세요. 저 그러죠. 여기도 위 꽃만 보여주고 이 아래쪽은 안 보여주면은 조금 그 하겠죠, 그죠? 뿌리 보이시나요? 뿌리가 장장 1m 넘습니다. 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 뿌리가 있으면 옆에 것도 다 이게 뿌리가 쫙쫙 뭐 뿌리가 제대로 아 여기도 아론디나 참 꽃들 어떻게 이렇게 다 참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또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꽃들 한 장 펴나가는 거 요거는 네네 마르키스 그 종이고 사람이 이렇게 그리라 하면은 그리겠습니까? 참 멋있는 아이들이죠. 부작입니다. 여기는 김기하고 김기야 요즘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김기야예요, 그죠? 여기 사천 경남 사천에 매장에는 항상 이렇게 꽃은 많이 피어 가지고 있죠. 언제든지 오시면은 이 많은 꽃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농원에서 길러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항상 오시면 꽃은 가득합니다. 그래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항상 잊지 마시고 네이버에 부양란 농원 검색하시면은 카페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좋은 분들과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꽃들 기르는 방법하고 우리 부양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 꽃자랑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 드리는 곳이죠. 또 안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던 꽃인데 이래가지고 요 아이들이 에피예요. 에피인데 이 정도 되도록 이 지경이 되도록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또 이름도 정확하게 찾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신기한 아이예요. 김기아 알바입니다.
뭐 이게 부양란 산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쳐다 봐보세요. 산 역사입니다. 역사. 아, 요 잠깐 소개를 하나 안 시키고 왔는데, 아, 요 아이들도 F예요. 보시죠. 이게 낮 되면은 굉장히 강한 향을 풍기는데, 쭉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노스몸 슈퍼붐이에요. 제 손가락하고 굵기를 봐보세요. 제 손가락 보는 거 굵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꽃대에서 꽃이 나와야 꽃이 우람하게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크고 그래 하는데, 사람들이 한간에 아니겠습니까? 슈퍼붐이라는 것들만 꽃이 큰걸 알고 슈퍼붐이라는데, 붐, 꽃 기둥이 커야 아니겠습니까? 슈퍼붐이라는 거예요. 쭉 안으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저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요렇게 이제 부양 거기에서만 그 매장에서 길러가면서 판매하는 그런 것만 보여드리고, 아 여기에 잠깐 여기 수황아 쟁기시에요. 여기 자연 그대로 이래 가지고 야생 그대로 이래가 복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요거 꽃들 피면은 아마 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꽃이 필 거예요. 자, 멋있죠? 저 위쪽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짜개입니다. 한 6, 7년 전에 이래가지고 조그만한 거 하나 붙었더만 아니었습니까? 막 저기 다른 난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 구역이라고 아니었습니까? 막 터실을 부리네요. 그죠? 아까 저 낀장도 예, 꽃대를 쫙쫙쫙 다 맺었었어요. 그러죠? 보이시죠? 꽃대를 쫙 맺어가지고 하고, 부양의 진해발람입니다. 보이시나요? 요쪽에는 요 아는데 요런데도 대형 목부가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그죠? LLS 닝고서틸라 있습니까? 잠깐 소개를 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꽃들 피해가지고 향을 아니었습니까? 막 굉장히 강하게 품습니다. 요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여기 지금 알바는 막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기아나이죠? 이게 인터넷에서 또 이야기하는 그말 그대로 시순난. 중국명으로 시순난이라는 아이인데, 지난 봄부터 피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에는 요한 대, 꽃대 한 대, 100개 이상은 있습니까? 꽃들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요 안으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진란이고요. 부양의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또 목부를 한번더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높이 3m에 길이 한 4m 정도 되는 아니십니까? 자연 그저 소나무 목부입니다. 지금 덴드로비움 여기 꽃들이 항상 송을 맺어 나오고, 아노스뭄 뭐 여기에 아노스뭄 파리시 또 네스트, 요쪽에는 가면은 또, 프리몰리움, 나우스, 뭐, 금채, 요 아이들은 또, 뭐, 여러 가지 아니 있으면 등등이 돼가지고, 꽃이 있습니다.
쭉 한 번 더 그 보시고, 여기도 지금 한참 이제 여기에 보이시나요? 꽃눈을 맺어가지고, 요거는 아무래도 지금 한, 3월에 피지 싶어요. 그래하고, 여기하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요 아이들도, 그라나 셀룰이에요. 항상 꽃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피워줘야 되는데, 인터넷에 이래가지고, 한 번씩 이래가지고,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꽃을 보지도 안 하고 아니습니까? 그냥 구매를 하시는 분들, 과연 그 아이들이 나중에, 꽃이 제대로 꽃다운 꽃이 필까 싶어 하는 그런 아니습니까?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꽃 선별 해가지고 안 좋은 꽃들만 이래가지고 이 국내로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뭐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이겠죠, 그죠? 요 아이가 그 남미 쪽에서 아주 고산에서 자라는데 정말 잘 자라네. 이게 꽃도 활짝 잘 피워주고. 이게 우연히 이제 제 손에 들어가지고 지금 정식 중이고 있는데 정식 중인데 아마 이렇게 크게 되는 것 때문에 보면은 볼만할 거예요. 여기도 뭐 그러나 얘들이 추위를 조금 타는가 조금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해가지고 꽃이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워크라는 아닙니다. 아니고, 엔젤 워크라는 거는, 워크라는 그, 워크라는, 카톨리아예요. 아마 이것도 이제, 카톨리아에다가 워크라는 알바를 교배를 시킨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요 안에 벌써 부양에는 덴드로가 피었습니다. 이쪽에 다시 쭉 한번 가보고 원 상태의 아까 기후 요게 다시 한번 더 보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가족들하고 저 아름다운 나들이도 한번 해보시고 가까운 나눈이나 봄을 알릴 수 있게끔만 있으면 집안을 새 단장 하는 것도 오늘은 좋은 거예요. 그 구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건강 잃지 마시고 감기 조심도 해야겠죠. 오늘 토요일인데 가족들하고 기쁜 나들이 한번 해보세요. 예쁜 꽃 보시고 좋은 하루 시작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항상 부양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경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무풍입니다.